네가 그래서 너 뭐야? 선생님이 제우 뭐 하라 그랬어? 단원하든지 통문장 할 때는 학원 오기 전에 뭐를 좀 해달라 그랬지, 선생님이? 응? 단원하는 날 학원 와서 뭐 해요? 1대1 하고 또 뭐해요? 수기 시험 치지. 통문장 하는 날 학원 와서 뭐 해요? 통문장 수기 시험 치지. 네가 하도 많이 자꾸 단어를 틀려서 선생님이 뭐 하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학원 오기 전에. 수기 연습해서 찍어서 보내라 했어. 카톡으로 보내달라 했죠? 네. 뭐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남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자, 그래서, 에구야, 88점밖에 못 맞은 거. 이것도 90점 이상 맞아갖고 와야지. 선생님 다 준비된 거라고 보는데요? 어? 전번에도 얘기했지 싶은데? 또 돌려보낼까? 어, 다시 시험 치라고? 다음번엔 돌려보냅니다. 오케이. 오늘 뭐였지? 시험 친거 보자. 있네. 이거는 해야 되겠다. 조금 기다리세요. 자, 시작할까요? 잠깐만요. 그래서 Picture. 시작하자마자 문제에 그 단어가 나왔는데 picture 쓰기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 맞았어? 확실해? 네. 보자 picture. 오, 맞췄네. Picture. 잘했습니다. Picture. 무슨 씨야? 이름이. 될수 있어 없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하나일 때는 a picture, 여럿일 땐 pictures 피처. 이렇게 문장 속에서 사용되겠고, 아까 얘기했던 그 그림 하나면 the picture, 더 피처. 아까 얘기했던 그 그림 들이면 the pictures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 사용되겠네요. 오케이. Ugly. 무슨 씨예요? 어떤 식? 어떤 씨? 반대말은 뭐 어떤 게 있나요? Handsome. handsome, 남자라면 handsome, 또 여자라면 Pretty. pretty, beautiful 이런 게 있겠죠. 네. Made. Made. Okay.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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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자, 얘는 다른 종류 말하라면 이거 있고 또 이것도 있고 이렇게 셋이 한 쌍이죠. 네. 얘는 무슨 뜻이고 그. 그는 그가란 뜻으로써 이거 만들 때 쓴다고요. 얘는 무슨 뜻이에요? 그의. 그의란 뜻이고 뒤에는 이름치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볼까요? His car. 오케이. 이 자동차의 소유가 어떤 남자의 거라고 밝혀지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얘를 보고는 문장의 주인이 될수 있다 해서 주격이라고 그러고요. 얘를 보고는 나는 그를 좋아합니다. I like him. 네,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죠. 대상격을 대상격이라 안 하고 뭐라는데요? 목적격이라고 하네요. 전화 좀 받고 올게. 링. Look. 룩만 하면 안 되는데요. 룩 뒤에 무슨 시를 써야지 된다. 어떤 시? 그렇죠. 너는 행복해 보인다라는 표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는 행복해 보인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혹시 영어로 너가 뭔지 모르는 건 알겠지? 너는 행복해 보인다. 너가 영어로 뭐예요? You. 그럼 너는 행복해 보인다는 뭘까요? You look happy. 그래. 그녀는 행복해 보인다는 뭘까요? She look happy. I she looks 그래. 드디어 이제 좀 감이 와요. 계속해서 On his feet. On his foot. On his feet. Okay, feet 해도 뭐발두 개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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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그의 발에 입니까? 누구야? 그의 발에 누구를 그의 발에 이럽니까?
무엇은 여기 있는 무엇? 그의 발 무엇? 어디? 그의 발에 라는 말, 이게 궁금함이 있잖아. 그의 발에 라는 말이 들어가. 아무 말이나 안 들어가. 그의 발에 똥 묻었다. 이런 말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그의 발에는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는 뭐예요? 어디. 어디 똥 묻었는데? 그의 발에 똥 묻었대요. 어디잖아, 어디. 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박제비. 무엇을 어디로 바꿔놨네. 스카. 무슨 씨예요? 이름 씨. 이름 씨죠. Have. 무슨 씨예요? 하다 씨. A lot of. 소리가 안 나. A lot of. 무슨 씨예요? 이름 씨. 이름 씨? 많은. 많은이란 말을 넣어갖고 아무 말이나 한번 만들어봐. 뭘 쓰려고? 네가 만든 말을 나한테 얘기해줘. 많은 이런 말 해볼까? 많은. 아무 말이나 해. 말을 지어내보라니까? 물건을. 뭐라고? 물감을? 물건을. 우리는 많이 있다 치자. 네. 그럼 이게 문장 속에 넣으면 무슨 신인지 찾기가 쉬운데 무슨 신인 것 같아? 어찌 신. 어찌가 어찌 물건이야? 어떤 물건이야? 응? 어찌 물건을 갖고 있는 거야?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 거야? 어떤. 어떤 물건을 갖고 있대요? 많은. 많은 물건을 갖고 있대. 무슨 시야 그러면? 어떤. 자, 국어적인 능력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쉽지가 않은데. 헤이,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Look. Because. 헤이, 그래서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세요. I am hungry. I'm hungry는 무슨 뜻인데? 나는 배고프다. 붙여서 읽어보세요. Because I'm hungry. 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짓 하는 애를 보고 뭐라 접속사요. 그래요? 오케이. Because I'm hungr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 어? 누구? 자, 그러면 이제 또 얘기할게. 내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면 이제 선생님이 하나하나 재우한테 뭐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고 재우가 스스로 아 저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어떻게 알아내지 할 때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어떻게 하면 찾기 쉽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찾기 쉽대? 문장 만들기. 그래,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라는 말이 들어있는 뭔가 아무 문장 하나 만들어봐. 뭐 할래?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라는 말이 들어있는 어떤 문장을 하나 만들어봐.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뭐 니빵 뺏어 먹었다.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힘이 없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런 말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이런 말 할 수도 있지? 네. 그러면 그게 내가 방금 얘기했던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 왜? 왜지 왜? 선생님이 방금 네가 지금 재우가 잘 못하는 걸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지 분명히 가르쳐줬어. 네. 계속해서 practice great soccer player great soccer player all the time 그럼 all the time의 뜻이 뭐였더라? 줄곧 내내, 항상 내내니까 이건 무슨 식? 무슨 식? 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 그리고 항상 내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내가 읽기 연습할 때 물어볼 거니까. 그다음에 free
Foot이요? Foot이요? 뭐 할래? Foot에서 왜 foot 하는 거야? 왜 feet 말고 foot을 선택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Feet은 발트리고. 그렇죠. 그럼? Has. Has. His. 혜원아, 오늘 하기 좀 힘들 것 같다. 이제 늦는 사람 너무 많아서. 지금 좀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고. 이거 다음 시간 할게. 오케이? 그래요? 다음 시간이 문장이잖아, 그치? 네. 한꺼번에 할게. 해야겠다. 미안, 좀 더 일찍 말해줬어야 했는데, 이 친구가 생각보다 좀 많이 걸려서 어쩔 수가 없다. 쏘리. 저요? 네.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할게요. 네, 네. 이 친구는?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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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Really. 그러면 진짜 좋은은 뭐야? Really like. 뭐라고? Really like. Really, really 굿이겠지. Very good. 정말 좋은. Really like. Really, 응? Really good. 아, really good. 진짜 좋은. Really good. Really good. 진짜 좋은 친구. Really good friend. 오케이. 그 다음에 진짜 잘. 축구 진짜 잘해. 진짜 잘. 나 축구 진짜 잘해. I play soccer really well. 진짜 잘. Really well. 진짜 좋은. Really good. Look at. 나 좀 보세요. Look at me. Look at me. Very hard. Very hard. Very hard에서는 요거. 이게 무슨 뜻이야? Very hard에서 hard의 뜻은? 열심히.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뜻도 있지, 그치? 딱딱한. 그렇지. 힘든. 오. 딱딱한. 힘든. 후. 지. 런. 아한. 한. 얘들은 같은 씨인 것 같은데? 무슨 씨지다? 이 뜻일 때? 어떤 씨? 이건. 어찌 씨? 어찌 씨고. 오케이. 요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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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도 뜻이 많지? 네. 어, 그래서 뭐? 옳은. 오케이. 네 말이 옳다. You are right. You are right. 또 뭐도 있어? 정확한. 정확한. 어, 네가 정확하다. You are right. 옳은하고 정확한은 같은 right. 뜻이고. 어, 또. 옳은이란 뜻도 있고. 또. 왼쪽. 왼쪽? 호호이. 왼쪽이 right인가? 나는 여태까지 선생님 바보라가지고 왼쪽 지금까지 left인 줄 알았는데.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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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hand. Right hand. 그니까?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지금 당장 Right now. Right now. 그니까? 네. 자, 그래서 오른쪽 왼쪽 같은 기본적인 거는 헷갈리시면 곤란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런 거 해서 H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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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Why. Why. Feet. Feet. Take a look at. Look at 했네요. 네. 같은 뜻이야. 네. 오케이. 잘 하셨습니다. 오늘 했는 거. 네. 이제 재우 이제 수업 해보면 이제 내일, 아니, 내일 아니고 다음 시간에 뭐 할 차례야, 녀석아? 읽기 연습. 읽기 연습할 차례지. 읽기 네. 연습할 때 내가 또 뭐 물어보잖아. 네. 근데 또 뜻을 덜컥 모르더라고. 이렇게 연습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 이 단어 뜻이 몰랐으면 다시 찾아보시고요. 문장이 무슨 뜻을 얘기하는지 파악해 갖고 오세요.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